아,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의심스러웠어. 여기까지. 내가 너무 내가 딱 해가지고 온 거야. 야, 이제 오늘부터 발 뻗고 주무셔. 야, 울지 마시고, 사모님. 근데 울면 안 돼. 그거 몰라? 아, 지금 가는 집 어려운데. 여기 7가구나 돼가지고 머리 아픈데. 딱 봐도 냉수에서 3개 생겼어요. 주차하기가 너무 빡세가지고. 골목도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물이 가득하잖아, 지금. 보일러 다섯 대가 다 여기 있잖아, 지금. 야, 이거 있는 집은 장난 아닌데. 여기 질질 새네. 여기가 욕실이고.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다 젖었네. 이 안에서 세면 땡큐인데, 진짜. 원래 반지하는 물 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옆집에서 셀 수도 있는데, 옆집에서. 남아있는 게 있는데, 편하게. 진짜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닌데. 에이. 삼지기 좀 꺼내보세요. 950. 별로 떨어지질 않는데. 아, 이거 예감이 안 좋은데, 이거. 저 오른쪽 보일러가 저 맨 뒤에 집이죠, 저거. 아, 이 가운데 게 저 반대편 저집 거고. 가스탄지기. 아, 다행히 돼 있네. 아, 가스탄지기를 안 쓸 수가 없네, 여기. 쭉 다녀보세요. 쉽지 않겠는데, 이거. 이 오토바이는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1200까지 올라가죠. 아, 그 정도 아주 어림은 없어요. 1200 올라가죠. 아, 여기서 무슨 소리 나잖아. 아, 양변기에서 밀리네. 아, 진짜 돌아와 버리겠다,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텄는데 안 되는데. 누가 수도꼭지 연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열면 안 되는데. 개짜증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봐, 거기 틀었죠? 저쪽에 틀었지? 틀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수치를 믿을 수가 없잖아. 여기 뒤에, 뒤에 다른 집 또 있지. 저기 뒤에 집을 가봐야 되겠다. 뒷집이 일로 가나? 이 집, 여기 이 문인가? 불 켠 거 스위치 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저 옆집, 저 뒷집에 여기, 반대 방향이 여긴가? 근데 아까 가스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 집도 젖었잖아. 그냥 한숨만 나온다. 사장님, 더군다나 5층이라면서요. 그냥?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진짜. 지금 안. 계란기도 엄청나게 크네. 엄청나게 많이, 이게 지금 엄청 많이 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여기 다른 사람 불러오셔야 될 것 같아. 이거 고장나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해결해 드리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네. 저기 불쌍한 사모님 구하러 가야 되겠다. 이 집이라도 꼭 성공해야 되겠다. 난방배관이라고 하고 땅 파고 갔다고요? 또 한 명은 욕실을 파고 갔다고요? 물이 샘물처럼 나와요? 반지하예요? 12층이요? 그게 고인물이라고 했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에 사람들 다 돈 받아갔겠네요? 얼마씩이요? 한 명은 30만원. 한, 100만원? 진짜요? 100만원 받아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와. 내가 원래 이 동네 안 좋아하는데. 하도 목소리가 절박해가지고. 여자한테 마음이 약해요. 그게 문제야. 아래층 어디로 물 떨어지는데요?
아, 다가구 주택이요? 예, 예. 근데 꼭 양화대교 건너에서 전화가 와. 근데 여기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긴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거야, 도대체? 아, 왜 이렇게 입구를 찾기 힘들어? 새는 데가 이쪽이에요? 네, 여기. 거실 쪽? 아, 아랫집은 여기 거실 쪽이 샌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여길 고치고 왔다고요? 아니요, 여기? 저기요.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제가 이거 아무것도 없었다고 여기?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 그러네. 네. 아, 여기서 물 나오네. 제가 응? 이거 여기 아, 여기 또 돈을 또 내야 된다고 했다고? 네, 다른 부위라서. 아, 도대체 이 집에서 얼마나 벗겨 먹으려고? 어? 난방 배관이라고 여기는. 여길 팠다고요? 네. 에이. 뭐 남의 다리 긁고 있어. 아유, 아니야. 네. 지금 계량기 열려 있나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꼭 찾아드릴게. 네. 네. 몸 뺏고 돈 뺏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난방에선 절대 새는 거 아니고요. 네. 100% 난방이라고 했다고요? 네. 네. 확실한데 못 찾겠다고 했다고요? 네. 네. 너무 믿고. 거의 확실히 냉수에서 새는 거예요. 네. 네. 고여있는 물이래요? 네, 벽에 고여있는 아니 그러니까 한 60대 넘은 사람들이죠. 네. 네. 뭐 수십 년 했다 못 찾는 게 없다 그러면서 했겠지? 네, 전문가. 이런 걸로 막는 게 이런 걸로 막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 근데 원래 이건 아 이거는 임시용이라고 이거는. 네. 아 저걸로 바꿔서 이거 잘라버렸구나. 네. 이게 안 되는데. 아. 아 이상한데 이거. 아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되는데. 엄청 미세하긴 한데. 아니 아니 새. 아니 확실하게 새. 조금 새. 새면 밑에 집에 물 아니 안 새면 밑에 집에 물이 왜 떨어져요? 야, 여기 이제 물 안 나오네. 압이 전혀 안 떨어진다. 아. 아니 진짜 그 친구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다고. 뭐 업체를 운영하는 건지 일하러 다니는 건지. 일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 젖었잖아 사모님. 그죠? 네, 네. 네. 이걸 타이라는 사람이 잘랐다 이거죠? 네. 자 여기서 물 나오잖아 지금. 네? 네. 보이죠? 네. 물. 여기서 새서 네. 일로 나온 거지. 네? 사모님 저번에 그 내 영상 그거 보셨다고 그랬지?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잘 살게 해야 된다니까. 아유. 아니 절대 친구를 아유 그냥 친구한테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그 사장님. 자 여기 뽀글거리면서 나오지? 여기 나오자. 허물고 싶었어요 진짜. 아 친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 아 근데 아니 사모님 얘기를 해야 돼. 꼭 얘기를 해야 돼. 왠지 아세요? 왜?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아 제2의 피해자를 막아야지. 아 진짜. 이제 귀로도 소리 들리잖아 이제. 아 근데 압력은 거의 진짜 잘 안 떨어진다. 응? 아,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의심스러웠어 내가. 엄청나게 들리네. 여기까지 들리네. 그렇죠. 너무 내가 딱 해가지고 온 거야. 아 저 맨날. 야 이제 오늘도 발 뻗고 주무셔. 아 술도 사주고 회까지 사줬어? 네. 아유. 그러니까 사람을 잘 불러야 돼 사모님. 응? 아는 사람도 없고. 난 이걸 다 빼야 돼 이걸로. 힘도 안 좋은데 그냥 풀린다. 봐봐. 테프론을 안 감고 박아놨었어. 와. 테프론 네. 안 감았잖아. 아니 이거는 감겨 있었는데. 이거는. 네 이것도 가져줬어요. 여기까지 가져줬다고요? 네 이렇게. 그렇지. 아 이쪽도 지금 다 빼야 돼요. 이것도. 좀 이럴 수가 있어. 나 참 미치겠다. 그래 뭐 타일 업자 잘못은 아닌데. 야 이거 봐. 나도 젖혀주고 해야 되겠다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정말 나. 아 뭐 허 허준 아니 저 허준이라고? 네. 아니 저기 저 허준 건축 사장님이 있는데. 네. 오해 상당히 흰머리가 많네. 나도 이제 내년은 50이야. 그렇게. 아 사연도 50이잖아.
총갑이니까.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지띠가 안 좋아. 아, 또 오늘 뭔 일이요? 이거 추석 당일 날이에요. 땅을. 아, 이건. 몸이 들어가셔야지. 그러게. 박사님 되니까 이거 파지. 아이, 추석날 뭔 개고생이야, 이거. 많이 세면 어떻게든 찾아줘. 봐봐, 내가 찾는다고 했지, 여기. 아, 내가 여자가 부르면 흥목률이 높아요. 신주메꾸라로 해줘야 되겠다. 다섯 개가 있어야 돼, 다섯 개. 파이프레치만 뜨면 다 설비돼. 아이, 진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사장님. 아, 근데. 아니, 근데 적당히 벗겨 먹어야지. 아니, 진짜 몸 뺏고 돈 뺏는 거지. 아유, 나 진짜. 그 쪽집게 도사들이 문제라니까. 나 뭐 수십 년 했다. 아유, 나 진짜. 얼마나 진짜 남부인 되게 좋으신데. 아, 예. 울지 마시고, 사모님. 근데 울면 안 돼. 그거 몰라? 그래서 저렇게 하고 가신 건데 제가 저기 다 뜯은 거예요. 남편 빼려고. 장난하시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아무튼은 나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물이 확실히 멈추면 돈 준다고 하세요. 처음 그러면 만약에 어쩌고 하면 한 반만 줘요.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 내가 지금 다섯 개 갈았는데 그럼 뭐 나 500만 원 받아야 되네? 예? 저는 그런다고. 내가 여기가 뭐 평창동의 대저택이면 내가 이해하겠어. 예? 진짜 평창동 가서도 100만 원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 진짜로. 진짜로요? 내가 그래서 평창동에서 부르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예? 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잘 안 줘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상가범을 싫어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 그냥 그 사람 그런 데 갔으면 돈 한 푼도 못 받아, 진짜. 응? 야, 우리 신 사장님 나이대를 조심해야 돼요. 응? 사모님, 나는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예? 응? 10년밖에 안 했어요. 다 합쳐서 돈 10년밖에 안 했다고. 오래하셨네요. 자, 이제 다 막았지, 이제. 예, 이제. 네. 오케이 나와. 됐어. 내가 시킨 것만 하셔야 돼, 꼭. 알았죠? 아주 좋아. 자,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아, 불보다 물이 무섭다고? 예, 네. 네, 그쵸. 네. 전기보다 물이 더 무섭지. 와, 나 이제 네. 아니, 저걸 가지고 사이를 왔다고요? 네. 아, 야, 이것도, 씨, 누가, 야, 이것도 거꾸로 조립해놨었네,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운 좋게 물이 안 새고 있었네. 아. 100만 원 받아간 사람이 뒤집은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이, 갈아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됐어. 이제 안 사는 것 같다. 아, 나 허준 아니라니까. 아유, 진짜. 아, 나 허준 사장님 따로 있다니까. 응? 앞으로 뭐 할 때 꼭 나한테 물어보고 하세요. 아, 진짜 그래요? 예. 형님이 전화하는 거 언제든지 내가 받을 테니까. 알았죠? 예. 밤에 잘 때 잠가보면 되거든요, 밤에. 예.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못 가겠는데요. 네. 네. 내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예? 그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네? 보다 더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바보고만 오라 그러니 미치겠다. 그냥. 아. 누구랑 무슨 얘기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네. 야, 비 온다.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아, 장난이다. 반대 방향도 겁나게 많이 막히는데요? 그래. 네. 네, 파전에 막걸리나 해야 되겠다. 아, 오늘 그 사모님 구해줘서 천만다행이네. 아, 왜 그 동네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지 알겠어, 내가. 아, 진짜. 우리 동네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피 터지고. 아,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 나 참, 아유. 술을 총기가 시켰어. 야, 술은 나만 먹을 거야. 그거 하지마. 내려놔. 나 이거 많이 뿌린 사람 나 제일 싫어. 아, 그래요? 아, 신사님, 저 핸드폰이 울트라야? 에? 아유, 진짜 맨날 삽질하시고 말이야. 에이, 아니, 하루도 잔소리를 안 들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분이야. 아니, 갑자기 양장피가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 또 뭘 사용 못 하셔서 그래. 또. 아유, 진짜. 아,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아, 야, 일단 야, 먹고. 아주 딱한 사모님네 집 가서 해결했어. 어이, 야. 형이 오늘 실패했어도 너 밥은 사줘. 어? 순진한 사람들은 나한테 한 방에 안 걸릴까? 어? 아, 다 뜯겨갖고 뼈만 남아갖고 나한테 걸리니. 아, 네, 진짜.
그럼 내가 발라먹을 게 없잖아, 사장님. 안 그래요? 응? 진짜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진짜. 내가 신사님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사장님 돌아가시면 안 되고. 오래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피해주면 안 돼, 진짜. 내가 말이 되는 소리야, 어느 정도. 아, 그냥 끄떡끄떡 해주지. 아우, 나 진짜. 그냥 공무원 시험 그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이 일은 특별히 머리가 좋지 않아도 돼, 진짜로. 어? 너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좋은 거야. 어? 다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키웠잖아, 다들 보면. 그래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샀을 거 아니야, 그죠? 에? 난 뭐하고 살았나 몰라. 아, 나 그런 생각 들어, 사장님. 근데 내가 뭔가 뭐 좋은 거 돈 버는 거 가르치신다고? 전체적인 것을. 아니, 나는 진짜 난 신사님처럼 살고 싶었거든, 진짜. 여기는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어? 한 10년 안에 이거 때려친다니까, 사장님. 아, 진짜. 흥열이를 내 후계자로 키우고 싶은데. 아, 이게 참. 사장님, 나 때문에 한 500만원 벌었어. 저 뉴스탐지 배우겠다고 찾아오셨었잖아. 네, 그래서, 어? 네. 사장님, 뉴스탐지 힘들어요. 안 돼요. 내가 그랬거든. 어? 진짜. 저희 신사님 그 탐지기 사라고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내가 다시 싸게 살라고 그랬었어, 처음에는. 어? 어? 한 달만 해보면 그냥 금방 포기한다니까, 진짜로. 그 탐지기 그 중고 시장에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 충분한 뭐 두 번 썼어요.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전부 다. 어? 해서 쟁개만 나왔다. 신사님도 내가 수령해서 내가 구해드렸지. 어? 뉴스탐지 오래 하면 일찍 죽어. 오래 못 살아. 야. 형이 딱 10년만 하고 내가 때려칠 거야, 진짜. 어? 저기 내가 권리금 2억 받고 내 핸드폰 번호 팔 거야. 야. 한 3-4억 될 수도 있어, 내 전화번호. 진짜. 어? 그 내 얼굴로 성형 수술을 해야 돼, 알았지? 야, 진짜 바탕화면 좋은데, 어우 잘 골랐는데. 어, 사쿠라 이런 사진을 어떻게 구했대? 아, 내가 원래 이 사진을 좋아했었는데. 부산에 무슨 동네이신데요? 네. 네, 부산 감전동요. 예, 네, 가본 적 있어요. 예, 네, 네, 네. 제가 잘하시는 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비용이 좀 들 거예요. 네, 네. 아직 상가 건물이 가정집보다 훨씬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유 목소리 똑같이 뭐 아유 안 그렇겠어요. 네, 네. 감전동은 감전이 많이 돼서 감전동인가? 네? 아, 견적서 좀 저장해서 빨리 보내줘야 돼가지고. 대전시라고, 예, 물어보세요. 네, 네. 일단 집에 양변기를 다 한번 보세요. 네, 그 양변기 물통 부속에서 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니, 이런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 야, 아니, 최고야. 같지도 않고. 뭐지? 32mm 멀티요? 예, 예. 32mm PPC. 예? 예, 예. 잠깐만. 아니, 25하고 32를 왜 헷갈리고 그래. 아, 진짜. 아, 천지배원 사장님 주무실 시간인데. 안 되는데. 잠깐만. 나랑 같이 내 차에 좀 가볼래? 아, 32mm가 있긴 있는데. 아, 32mm 보수용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보수용 채우면 되지. 나한테 오세요. 예. 아, 내가 갖다 주면 참 좋긴 좋은데, 아깝네. 저 헬멧 쓰고 가던 거, 저거. 어? 잠깐만, 내가 이거, 이걸 아예, 여, 저기 두 개씩 줄게. 이거 32mm. 이거 32 맞네. 뭐야 또? 아니, 내가 그것까지 준비했어, 쪼이는 것까지. 에이씨, 없을 거 같아. 알았어. 그 있잖아, 저 천천히 빨리 갔다 와. 야,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그래, 가. 조심해서 가. 아, 내가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 건데. 예, 정열이 돈 벌게 해줘야지.